약 1년간의 기나긴 다이어트 여정 동안 신체의 대부분의 지방과 수분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선명해지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얼굴에 남아있는 지방과 수분도 사라지고 있다. 이걸 보디빌딩 팬들은 데스페이스라고 부르며 죽음의 얼굴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미 두달 전부터 데스페이스가 찾아왔던 나는 점점 데스 마인드와 마주하고 있다. 육체는 이미 망가졌고 마음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한다. 나는 남들이 봤을 때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미 목표한 보디빌딩 1등 타이틀, 그리고 작년보다 좋아진 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실행의 결과도 아주 좋다.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흐린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하루가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대화가 좀 어렵다. 뇌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탄수화물이 몸에 공급되면 운동으로 다 날아가 버리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 좀더 솔직해지자면 하루에 운동을 하는 시간은 카페인으로 겨우 버티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좀비처럼 죽어 있다. 많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밥을 먹고 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잠을 잔다. 사실 5월달에 들어서는 잠마저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왜 그럴까를 요 근래에 심각하게 많이 고민했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현재 찾은 답은 내 마음이 죽어서 그런 것 같다. 이걸 나는 데스 마인드라고 부르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버린 것을 의미한다. 대회의 마무리가 촉박해져 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을 강행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해진 식단만 하며 내 스스로를 엄청나게 옥죄어 왔다. 그리고 사실 나는 4월 23일, 그러니까 첫 대회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했으니 대회를 나간 거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기부스를 추천했다. 아니,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유산소도 타야 하고 하체 운동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주파, 고주파, 충격파 모든 통증 감소 치료를 해놓고 운동하고 다음날 또 치료하고를 반복했다. 그렇게 첫 대회를 사실 뛰었었다. 이건 내 스스로를 버린 아주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다. 그렇게 계속 이 대회 준비를 연장하다 보니 이미 나는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나는 남을 갉아먹으면서 기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늘 옆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고 조금만 힘들면 말도 하지 않는다.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운동 하나만 하면서 아주 기생충처럼 살아가고 있다. 아내에게 어젯밤 이런 내가 어떠냐는 질문을 했다. 착한 아내는 내가 가끔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근데 하나의 큰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불편해져 버린 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나도 사실 이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시작한 거 끝까지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까지 120%의 노력으로 달린다는 생각이 점점 나를 잠식하고 있고 나를 점점 갉아먹고 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의도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나의 솔직한 지금 내 심정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건지도. 짜증나네. 왜? 너가 보디빌딩 나간다고 예민해졌잖아. 어떻게 예민해졌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갑자기 혼자 맨날 예민해지잖아.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예민해지고. 티가 나? 티가 안 나겠냐?